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 3일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2회차 때는 2성짜리 마을 퀘스트 전부 다 완료했고요. 플레이하면서 여러 군데를 클리어했는데, 이제 게임 방송을 끄고 게임을 좀더 해가지고 오늘 3성짜리 퀘스트를 두 개만 남겨놨는데, 한 번만 하면은 저 긴급 퀘스트 발동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긴급 퀘스트 깨면은 바로 4성 들어갈 수 있게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했던 게임보다는 익숙하니까 클리어를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또 워낙 다른 무기들도 써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태도밖에 할줄 몰라가지고 태도 유저입니다. 태도 유저. 태도밖에 안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남들은 쉽게 깰수 있는 거, 다른 무기를 쉽게 깰수 있는 것도 테드로만 깨다 보니까 진행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무기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다른 무기보다, 아니, 테드로 하다가 뭐 게임도 클리어하고 하는 게뭐한 무기로 클리어, 우선은 마스터를 해야죠. 한 무기로 마스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그리고 지금 게임을 갖고 있던 목록인데요. 이 지금 새로 산 게임이 모탈 컴뱃 11편 울티메이트 북미 이샵에서 저번에 17달러인가 완전판 17달러에 팔길래 이것도 구매했고, 17달러인가 18달러인가 결제되는 건 2만 얼마 결제되더라고요. 요것도 구매했고, 피크로스는 일본 이샵에서, 이거는 처음 살때 하고 싶어서 샀는데, 제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처음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라이트를.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때 다운로드 컨텐츠로, 아니, 다운로드 DL판으로 사서 팩은 안 잊어먹고, DL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또쓸수 있으니까. 도둑 시뮬레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30주년 컬렉션, 그리고 하드웨스트, 피싱 유니버스 시뮬레이터, 보리얼 블레이드는 요 다섯 개 북미 이샵에서, 아메리칸 퓨지티브도 북미 샵에서, 네오지오 닌자 마스터즈는 일본 이샵에서 싸게 팔아가지고 샀었고, 제노블레이드는 팩을 가지고 있고, 발키리아 크로니클도 DL판으로 국내 버전으로 샀고요. 가격 싸게 팔 때. 덱스, 일본 이샵, 북미 이샵에서 둘다 샀는데, 제가 영어는 잘
대충을 알아들어도 잘 몰라가지고 일본판으로 샀어요. 일본어는 그래도 좀 읽는 게 가능해서 덱스 이것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젤다 이게 라이트 잃어버리기 전까지 신나게 했었었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또 해봐야죠. 그리고 라이즈 에터니아 에터나 라이즈 이터나 요것도 북미 이샵에서 1.99달러 2달러에 산 거죠.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도 2달러 그렇게 샀고 데몬즈 엑스마키나 이거는 제가 또그 아머드 코어를 좋아해서 샀는데 막상 해보니까 눈이 좀 쨍하게 화면이 좀 쨍해가지고 손이 좀잘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 해봐야죠. 그리고 베어너클 토 이것도 언젠가 이제 저 다운로드 컨텐츠가 가격이 싸지면은 저 뭐냐 추가 컨텐츠 DLC가 좀 싸지면은 구매해서 한꺼번에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패밀리 슈퍼 패미컴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 이샵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일본어 버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좀더 있긴 한데 얘들은 이제 나중에 진짜 컨텐츠 할거 없을 때 슬슬 하나씩 꺼내볼까 합니다. 아, NBA 2K20도 일본에서 이샵에서 되게 싸게 팔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샀는데 막상 하려니까 또 손이 잘안 가네요. 하여튼 이쯤 얘기해놓고 아 그리고 그 나중에 트라이앵글 스트레인지 새로 나오는 거 그거 있으면 그것도 해보려고요. 제가 그 택틱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라이즈 에터나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저거랑 비슷해요. 저 파이어 엠블렘이랑 비슷해가지고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잠깐 해봤는데 이것도 천천히 여기 있는 게임들 천천히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 몬스터 헌터 라이즈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몸 푸는 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조금 잠깐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이즈를 들어가는 것도 좋죠. 너무 하나만 하면 또 몰릴 수도 있으니까 동물의 숲 같은 경우도 저뭐 하면 좋은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하면 좋은데 안 했어요. 잃어버리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다운만 받아놓고 들어가면 처음 집 짓고 해야 돼가지고 아우 손이 안 가네요. 젤다도 그렇고 젤다도 이제 열심히 해야죠. 남들은 벌써 다끝 깨고 했는데 그러면은 말도 나온 김에 잠깐 플레이를 해볼게.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혼자 TV 화면 보면서 낚시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뭐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막 낚시하는 것 같이 그렇진 않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피싱 시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시뮬레이터 같지도 않고요. 그냥 진짜 심심할 때 시간 때우기 용으로 되게 단순해요. 이게 피가 확 빨려 들어갔을 때 땡겨야 되는데. 이게 뭐 물고기랑 싸움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거 보면은 히트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낚시를 끝내면은 막대에다가 물고기를 팔 수 있어요.
바벨로 가가지고 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물고기 잡는 것도 그렇게 재미는 없네요. 오히려 동물의 숲에 물고기 잡는 게 더 재밌으려나? 그러면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 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뭐가 저게 있으면은 좋을 텐데 뭐냐 아미보 하면은 뭐 지금 강아지랑 고양이랑 이제 주인공까지 뭐 덧입는 장비 마가이 마가도 그 장비를 준다고 그런 덧있는 장비를 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갖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죠. 보니까는 저 뭐야 아미보 조그만 미니 카드로 나온 아미보도 아미보 카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가격도 싸더라고요. 그걸 사볼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 솔직한 말로다가 진짜 아미보 정품을 사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티를 안 뛰어서. 엘티는 뭐 엔진을 걸고 나서 뛰든지 해야지. 자, 지금 마이크 들어가서 하면 뛰어야지. 집에서 상의하이 같은 건 백기 운영야행 격대에 하나도 안 했고, 총 플레이 시간은 17시간. 쓰고 있으면 26만. 작은 건 없네. 프로젝트. 보니까는 여기 사용 수가 5,000번 최대인데, 5,000번은 넘어가야지. 그래도 좀 풀렸다. 追加されていくので受付嬢は大忙しです。特に薬って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はいはい、こっちだね。 せよぐたち、怪しみずをと。うかつに行くことばかりならん。幕府の先には濡れ姿。 金元非常の牙なり。さて、行きますか。
아이드로스 잡는 것보다 우선은 다른 걸 한 마리를 먼저 잡고 잡는 게 좋다. 이따닥이다. さて始めようか。さすが俺のお友だな。とっておきだ。いい感じだ。ソリュー、行くぜ。その調子だ。その調子だ。どうだこの野郎。気にさせたな。調子で行くぜ。仕掛けてくるぞ。頼むぜ。これで元通りだ。
さてさて。ちょろいもんだぜ。もらっていくぜ。一歩前進だな。思うなよ。それじゃいただくぜ。もらっていくぜ。もらった。てこい。痛かったぜ。打ちのめすぜ。
で行くぜ。攻撃に備えろ。一歩前進だな。悪く思うなよ。こいつで引き寄せる。逃がしゃしねえよ。頼むぜ。仕留めてやるぜ。さもないことさ。悪く思うなよ。ありがとうよ。さすが俺のお供だな。きついのが行くぜ。
気をつけろ。さあ食べに来な。耐えられるかな。その調子だ。その調子だ。その調子だ。大成功。攻撃に備えろ。耐えられるかな。もうヘトヘトか。覚悟しな。それじゃ、いただくぜ。俺のお供は最強だな。行くぜ。させたな。弱ってるようだな。かけてくるぞ。とっておきだ。よっしゃ、行くぜ。悪く思うなよ。Thank you.
とマジになっちまった。うん。資料日和ですね。またのお越しを。おや、こんにちは。またお立ち寄りくださいませ。何だ？
時間と悩むハンターも少なくない。待つのには慣れている。さてやるか。腕が鳴るわ。佐藤、頼んだぞ。いいお天気ですね。金属ケース作りますね。クエストが追加されましたよ。ではご覧くださいませ。切符お待ちしております。いつでも遊びに来てください。休憩だ。
時は。万人気取りの悪たれ棒、獲物めっけと尾っぽを振って柿を継ぐ手に果て次第、満身の権威不届き千番、支援万丈。手加減なしだぜ。切れ味を戻すぜ。じゃあ行くぜ。
設置。一気に叩くぜ。一歩前進だな。頼むぜ。この調子で行くぜ。仕掛けてくるぞ。何かありそうだ。攻撃に備えろ。いい感じだ。お供は最強だな。
行くぜ。さて、どぐとしますか。この野郎、この調子で行くぜ。取っておきだ。さすが俺のお供だな。一歩前進だな。止めてやるぜ。相手が悪かったな。これで元通りだ。よっしゃ、行くぜ。余裕だぞ。もらっていくぜ。行くぜ。
調子で行くぜ。それじゃ、いただくぜ。いい感じだ。頼むぜ。いただき。一歩前進だな。行くぜ。もらっていくぜ。それじゃ、いただくぜ。頼むぜ。赤城に飛び出て頑張ってもらって、シャンプーの場に持って、
ただき。造作もないことさ。武器も腕前も磨いてなんぼさ。会いたかったぜ。させたな。逃がしゃしねえよ。行くぜ。一歩前進だな。さてさて、余裕だぜ。直さねえとな。気をつけろ。
しやがったか。俺の友は最強だな。くらいだ。逃がしゃしねえよ。頼むぜ。切れ味を戻すぜ。相手が悪かったな。
追いかけるとしますか。ソリュー、行くぜ。その調子だ。その調子だ。大成功。罠の準備完了だ。好機到来だぜ。よし。자꾸 끊기네요. 오늘따라 희한하네. 여기가 플스4 할 때는 완전 계속 끊겼으니까. 완전
가서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내 실력이라면 자성 테스트도 충분히 해내겠지. 오늘한테 수주하라. 오! 마가이마가 되고 공부하는 백룡룡 의견을 읽어줄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라시아이마세. それでは本日大特価でございます。これが中央。ああ、これは何するの。何をお探しですか。感謝いたします。ごゆるりと。さて、悪くはないかと。おお、今後ともごひいきに。始めようか。うん、貿易はロマンだ。いざ。始めよう。取引
開始といこう。미호하고 파드러쉬는 새로 만들었어요. 미호는 군인의 그 버디는 장비를 샀거든요. 군주. 안녕하세요. 퀘스트에 이동하れますか? 진척기도 있고요. 자, 이 손에는 돈을 쓰고 있고 올리오로스는 검치용으로 이빨 クエストたくさんあって迷っちゃいますよね。
또 나왔네. 메이스터에선 연속탄 가지고 계실 3파전에서 살아남아라. 이제 토사리만 깨면은 삼성 완료하는 거니까. 나타나 오시오. 제가 슈팅고 사냥 수고 많았다. 오늘 잘치워. 새도 인석치 부럽지. 이걸로 마감을 해가지고 남은 여행 좀 해놓을 수 있겠어. 문제 떨어져 있다면 고기를 담은 상태로 마가이너가들을 요새에 있는 이미 통으로 이용한다. 그 끝에는 자네가 있고 그 뒤에는 한편 자네가 있고 백년 여행 또 다시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때 마가이너가들을 짱이네. 나의 마을을 지키는 길은 사냥만 아니다. 조경이 한 말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 전체를 보여줬다. 정치망상으로 도와준 감사를 전해야겠다. 이걸 받아라. 나타나. 가족. 오무시까? 그럴까? 기다릴까? 시선지루 고마운 거로 ゆっくり 考えろ. 내가 나를 必要はない。 時間はいくらでもある。
んたか。頑張れよ。やあ。じゃあな。クエストが追加されていくので受付嬢は大忙しです。特に集会所の港は大変みたいで、いつでも遊びに来てください。집에서 나가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해야겠지. 우선 스킬 같은 경우는 대충 빨리 보여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 가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외치는 것 같아서는 지금 당장 터져가도 되긴 되겠죠. 근데 민폐잖아요. 민폐니까 어느 정도 안정은 갖춰놓은 다음에 그래도 가야지. 자꾸 싸우는 패턴들이 좀 알게 되고.